채는 데 있어요. 오리 둥글둥글하게 생겼네. 뭐 일반 옷가게 매장은 뭐 이것저것 다 있네. 나름 좀 큰 것 같기도 하고, 근데 이게 바깥이랑 뚫려서 좀 덥긴 하네요. 아, 좀 따뜻할 줄 알았더니, 아, 따뜻한 게 아니라 시원할 줄 알았더니. 자, 이제 2층으로. 자, 꾸따비치 쇼핑몰에서 본 꾸따비치 바닷가. 저기는 무슨 호텔 같은데. 야, 디자인은 끝내주게 멋있네. 인도네시아 건물이 이쁜 게 이렇게 많아. 그죠? 와, 멋있다. 자, 꾸따비치 쇼핑몰 바로 반대편에. 지금은 노을이 지고 차들은 되게 많고. 이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비치가. 야, 이렇게 왔더니 그냥 노을이 딱 지면서 사람들 여기 앉아가지고 콜라 한 잔씩 해야지 또 이런 날은. 그죠? 네. 중국 사람들도 보이고. 와, 그림이네. 어느 나라나 노을 지는 건 뭐 이쁘지. 여기 비치가 꽤, 오, 기네, 보니까. 와. 여전히 참 의자면, 어? 이런 게 전부 다 되게 오래돼 보여. 뭐 그냥 하드 꾸따 지역이 유명해서 오긴 왔는데, 저기 서핑하는 애들도 보이고, 근데 별 잘하는 애는 별로 안 보이는데, 이 앞에 보면은, 와, 이게 멀리서 보면 이쁜데 가까이서 봤더니 쓰레기장이네. 쓰레기장. 와, 뭐, 야, 여기 뭐 발리 공무원들, 아니 이거 안 치우나 이런 거? 세금 무지하게 얻을 텐데, 관광 수입도 많이 얻을 테고. 야, 이거 이래갖고 여기서 어떻게, 이거 뭐 유리라도 밟으면 끝이겠네. 아무튼, 자, 이 노을은 끝내줘. 너무 이뻐. 근데 아래를 보면은, 야, 쓰레기. 그죠? 네. 여러분들 주변에도 쓰레기가 되게 많을 텐데, 와. 쓰레기. 뭐 제 주변에도 인간 쓰레기도 되게 많고요. 와, 쓰레기. 아이고, 발리 이미지 확 안 좋아지네, 이것 때문에. 야, 여기 발리 바닷가 너무 멋있죠? 네. 여기는 꾸따비치. 와우, 한바퀴를 자. 근데 너무 더럽다 솔직히. 이쁘긴 한데요, 노을 지는 게 너무 더러워요. 여기서 수영하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어.